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청년들의 문제를 대해왔던 게, 그러니까 뭐 어떤 딱 시기를 구분할 수 없지만 88만 세대라는 책이 나오기 직전 혹은 유니온 출범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청년 문제는 그냥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개인이 어떤 스펙을 쌓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많이 인식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도 정부도 학계도 니네가 못했다라는 식으로 늘 저를 질타하게 바빴거든요. 근데 88만 세대라는 책이 좀 나오고 저희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다. 우리도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불과 그렇게 따지면 그게 한 3, 4년 된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야 축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더딘 것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활동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문제를 의식을 갖고 방식은 다르지만 활동하는 청년이 정말 많아요. 이미 활동하는 청년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것에 주목해 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주목해 보면 정말 그러한 것들이 많았고 오히려 그들을 묶어주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